다음 소식입니다. 서산시가 팔복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, 국제 크루즈선 유치 등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는데요. 또 주민들이 제안한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가뭄에 대비한 웅덩이 조성 사업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동안 우리 지역에도 이 비가 가물어서 가뭄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.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 사유지만 협의만 되면 바로 추진하면 되거든요. 협의만 잘 되면 빨리도 할 수 있다. 이런 개념입니다.